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설교자 백일선 형제입니다. 성경 침례교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의 최종 권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최종 권위이며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첫째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른 진리의 지식으로 영적 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틀린 성경들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비성경적인 이단 교리들이나 또는 교단 교리들을 퍼뜨려서 죄인들을 구원시키지는 않고 오히려 지옥으로 보내는 다른 복음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합니다. 지옥에 가게 될 죄인들이 어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KBBS가 본과 진리를 전파합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지식에 기초한 설교와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